자, 가보자. 첫 번째. 자, 동그라미 치는 거. Sad. 슬프대. Alone. 혼자래. Lonely. Lonely. 요 외로운 요겁니다. Lonely Lonely night. 이래야지. 다음. Place. 장소네. 런치 먹네. 카페테리아. 카페, 식당 이런 거. 어딨지? Make a bell. Bell을 Very produce 생산하다 만들다 소리를 만드네 잡지 매거진이야 매거진이야 그리고 Very 소리 나게 하는 거 링? Ring 울리다지 울리다 역시 저 요거는 답과 네 설명도 줘야 돼요 내가 지금 설명해 준 부분 있지? 그것과 답과 뜻을 세 개가 다 적혀 있어야 돼 다시 답, 뜻 설명 이렇게 설명 그다음 뜻은 뭐죠? 못 적은 거는 그러니까 어려워 영상 보고서 적으면 돼 오늘은 답만 제출하면 되고 숙제용 가져가서 답에다가 뭐 이렇게 답과 뜻과 설명을 영상 보고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적고 다음에 왔을 적에 시험 칠 적에도 그렇게 시험 치면 되고 시험은 홀짝 중에서 골라서 보게 될 거야 아마 그 다음, 도리도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으면, 어디서 말해주고. 다음. A set of clothes. 옷, worn 입다야. 유니폼? Particular 제복이지. group. 유니폼, 유니폼 맞아. 특별한 그룹이 입는 옷? 유니폼, Uniform. 뭐 제복이든, 뭐, 운동복이든, 다. 다음에, a period, 기간. Classes, 수업들. between 사이에 play 놀아 차트예요 쉬는 담소 시간 담소 담소 시간 시간이 chat 아니지 어? chat은 담소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고 recess가 휴식 다음 같은 뜻이야 rest recess break 같은 a piece of clothing 자옷 하나야 made of thick 두꺼운 cotton 면으로 설명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설명해준 요거를 적는 걸 말해. upper part 위쪽 부분 몸에 뭐다? sweatshirt 예. 이거 선생님이랑 땀복 똑같이 땀복 했네요. 내가 적어준 대로 땀복 땀복 이런 이거 땀복? 좀 그러니까 운동복 같은 거야. 다음 printed collection 매거진 프린트로 해서 컬렉션 뭐 하나 써? articles 기사 신문 기사 pictures 사진 weekly 주중 아 주말 아저 주간으로 나오기도 하고 monthly 월말 월간으로 나오기도 한다. magazine 매거진이 뭔데? 잡지 잡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밑에 거. 자, 30초 후에 시작해 볼게. 찍어 보세요. 몇개 맞나? 네, 저거 적어 큐 놓으세요 지금. 밑에 거네 개를 해보라고. 다 맞으면 좋겠다. 쉽나? 아니 잠시만요. 쉬운데요. 생각보다는. 그럼 잠시만. 너도 생각이란 걸 하는구나.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럼 어. 다른 사람이 죽어요, 사람. 자, 1번 갑니다. 다시. She told me. 내가 말해준 것들만 다 적으면 되는 거야, 영상 보고. 말했다. I can't wear. 입을 수 없다. Uniform. 유니폼에다가 옷을 골라야 되겠지? 땀복. Sweatshirt. 운동복 땀복인. Sweatshirt가 되겠습니다. 맞았다. 두 번째, writing a letter, 편지 쓰는 거, to school, 학교에, 잡지, 학교 매거진. 잡지에 써야겠네. magazine, 그게 great thing, 좋은 거다. Three, don't talk to friends, 친구한테 말하지 말래. After the bell, bell이 울린 다음에지, ring. 즈 이렇게 써요. 왜 링에 S를 붙이냐면은 주어가 같이 3인칭 단수.
그 다음에 ask to sit 요청해라 앉으라고 classmate 친구 그부 학교 친구 학교, 학급 친구랑 앉다고 요청하는 거 점심 같이 어디서? 카페테리아 카페테리아지 식당 카페 이렇게 다음 옳죠 자 또 세 개 30초 해보고 많이 나네 이거 죽냐 사냐 죽고자 하면 살 것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 쉽다 그러다 아니 좀 조용히 해 나 이 모르겠다 다 찍었어 네, 뭐나 이거 설명도 적어야 다 적어야 돼요 뜻이랑 아니 다 뭐 설명도 없어 적어야지 단만 적으면 되죠 단만 오늘은 맞으면 되고 아 그럼 설명 안 적어도 설명하고 네. 하는 거는 숙제로 영상 보면서 하라고 알겠습니다 자 잠깐 이거를 볼게 좀 전에 문제는 어려워 뭐 막더라도 찍어서 맞춘 거지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have나 has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어 원래 have는 무슨 뜻이야? 가지다 먹다 이런 거지 근데 이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뭐냐면 과거 분사야 저렇게 하면은 have가 뜻이 하나도 없고 그냥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뭐 했다 이런 뜻이야 자 이거 볼게 이게 먹다에다가 have 과거분사를 썼어 had로 그럼 뭐였다? 먹었다 이런 뜻이야 점심 자 이것도 봐보자 meet의 과거분사를 썼어 그럼 have 과거분사 쓰니까 뭐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났다가 되는 거야 자 이거는 보자 leave 떠나다지 남겨두다지 그러면 뭐야? 이렇게 have 썼으니까 폰을 어디다가 뒀다 언제 뒀다? 지금 뒀다 과거 뒀다 그게 아니라 아 뭐를 지하철에 뒀네인데 하여튼 과거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뒀다는 거지 우산을 놓고 왔네 어떻게 쓸까 우산을 놓고 왔다 저거 똑같은 거야 I have left my umbrella 언제인지 모르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만큼 시제만큼 말할 때 쓴다 이것도 뭐다 수영을 배웠다 언제 배웠다 지금 옛날 언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럴 때 그래서 이런 have 다음에 과거 완료가 오면 have는 뜻이 없다. 뒤에 거의 뜻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걸 현재 완료 시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냐, 촌놈들아? 자, 가보자. 이거. 나는, 앞에 해부가 있지? 아! 그러면 뒤에 과거부터 적어야 돼. 나는 얘기하려고 시도했다. 언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도했다. 이렇게 되고. 다음. 여기도 해부가 있지? 해브 줄인 걸 이렇게 써. 학교를 전에 바꾼 적이 없다. 언제 얘기야? 전에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그 다음. 주인 지드. 맞아. 이것도 이렇게 되지. 앞에 해브가 있어. 여기도 해브가 있으니까? 테이커를 쓰는 거야. 테이크 스텝은 첫 발을, 처음 시작하다 첫 발을 걷다. 이런 뜻이야. 너는 이제 너의 첫 발을 디뎠다. Have taken 이렇게 써야겠지. Taken이 맞겠지. Have 과거분사. 그래, 다 맞았는데 그러면. 나도 다 맞았어. 망했네. 자, 밑에 것도. 자, 밑에 거 또 30초 해봅니다. 아, 이거 그랬는데. 아이고. 아이고. 좀 전에 배운 거야. have 다음에 과거분사, haven't 다음에 과거분사를 쓰면 돼. 반대말이야. 부정, 뭐 안 했다는 haven't, have not의 줄임말. 솔직히 이건 조금 어렵다.
헤이프나 헤이프트 이런 거 있으면 과거분사 써야 돼요? 뒤에는 과거분사를 써야지. 그리고 옛날에 과거분사표 하면서 외운 적 있지? 인데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야. 진짜 근데 지옥이었어요. 아니 84개인가 3개를 지옥같이 계속 무한도전 저 하라고 한 번 좀 무한도전 했잖아. 자, 첫 번째 건? 아니,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쓸까? I've moved to Berlin. 맞았다. 이렇게 돼. Just는 그 중간에 have랑 과거분사 사이에 있는 거야. 오, 맞았어. 이게 무슨 말이야? 베를린으로 이사했다. 언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야. 언제 왔는지는 모르는 건데 어쨌든 이사를 한 거야, 지금. 잘했어. 밑에는? I haven't. 틀렸다. Make friends가 친구 사귀다, 야. 틀렸네. Annie를. Annie가 앞으로 적었잖아. 그러니까 난 친구를, 새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 사귄 적 없다, 사귀지 못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 난 맞은 걸 지웠지. 그 다음. 와, 이것도 틀렸네. 이렇게. 비동사의 과거 완료는 뭐게? 비동사의 과거. 비동사의 현재는 뭐야? 뭐뭐이다 할 때는 현재는 am, are, is. 과거는 뭐였다는 was, were. 과거 완료는 been, been이라고 읽기도 하고 been이라고 읽기도 해. 그래서 be, 이게 과거 분사야. 뭐 두 개 맞았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 있었다 2주 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2주 동안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렇게 차지하는 거야. 어디다가 집어넣을지. 자, 어디다 집어넣을지. 자, 한번 찾아서 집어넣어 볼까? 이게 뭐예요? 그 맨 위에 she writes to help me how for help. 이거를 어디다가 집어넣을까? 1번, 2번, 3번에 어디다 넣어야지 머리 자연스럽게 연결될까를 해 봐라 하는 거. 3번인데 1번 아니야? 자, 왜 1번이고 왜 3번인지 이유가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돼. 그냥 찍지 말고. 3번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집어넣은 곳이 있다면은 윗문장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고 아랫문장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렇게 판단해야 돼. 판단을 해봤어요. 판단도 할 줄 아는 거야? 예? 생각도 할 줄 알고. 생각을 뭔가 생각을 뭔가. 생각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두네. 집어넣고 위, 아래를 서로 맞춰보라고. 자, 이제 앞으로 이런 걸 풀 텐데 보자. 첫 번째, she writes, 그녀는 쓴다. To help me, help me, 뭐 도움을 주는 무슨 사이트 같은 건가 봐. For help, 도움을 받으려고 여기에 글을 쓴다. 그래서 이게 어디 들어갈까? 첫 번째, it's the first semester, 학기, 첫 학기다. 리 새로운 학교네. She wants to make new friends, 친구를 사귀고 싶다.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기한테 자 친구를 사귀고 싶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여기 물어보려고 글을 쓴 거야. 뒷문장하고 연결은 또 어떻게 되나 보자. Help me out, tells Lee. 바로 help me out이 말해준다 이랬잖아. Help me out이라는 게 앞에 나와 안 나와? 여기에는 안 나오지. 그럼 help me out이라는 게 이렇게 앞에 나와야지. 그래서 이제 1번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말한다. Chat with classmates. 채팅. 얘기해라. 어디서? 카페에서. 그 다음에 or 아니면
go out during recess. 같이 나가라. 언제? Recess? 쉬는 시간에. Find people doing something. 사람들을 찾아라. 뭔가 interesting, 재미난 거 하는 사람 찾아서 같이 하고 talk to them, 얘기도 하고. By doing this, 이렇게 하면서 have friends. 친구를 사귈 수 있다. In no time.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즉시 이렇게. 이해되나? 자, 여기까지 끝. 와.